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또 속상한 일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사주팔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상충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충은 서로 상자 부딪힐 충자, 서로 부딪힌다 해서 별로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충이 반드시 이 사주선 상, 아니, 사주를 상담하다 보고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상충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 길충과 흉충이 있다는 것을 꼭 분간해서 보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길충과 흉충이 있다. 좋은 충들이 있고 흉충이 있다. 이것이 사주에서 상충이 길로 변하는 상충인가, 흉으로 변하는 상충인가. 이 부분을 분명히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이 있는데도 충이 아닌 경우 있으면 불충이 있다. 불충. 이 부분을 오늘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불충. 근데 충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또 여기서 또 어떻게 나눠지냐? 이게 분명히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길충인가 흉충인가 이걸 반드시 분간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사주 원국에서 상충이 있느냐, 아니면 대운과 세운에서 충이 들어오는 건가? 이거 분명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합니다. 사주 원판에 충이 있는 경우하고 사주 원국에는 충이 없는데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와서 상충하는 경우, 그것은 분명히 해석이 다릅니다. 오늘은 사주 원국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자 합니다. 상충을 알려면 먼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연애자평에 보면은 연애자평 5원 독보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상충 중에서 자, 이 자가 있는데 이 자, 두 글자, 자가 두 글자가 있는데 이 자, 불충, 이렇게 이자 불충오라고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자 불충오. 이 자가 두 글자가 있으면 오와 충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자 불충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라는 글자가 사주 원국에 자가 이렇게 있는데 오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주 이게 원국에 좌우상충이 있는데 이게 과연 상충이 되느냐, 아니면 상충이냐 불충이냐, 이것은 불충, 충이 아니다. 이것을 옆에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또 이인 호랑이 인자, 인이 두 글자가 있으면 불충, 신, 신과 이 인이 불충, 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인이란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인은 인신상충이 아니다. 상충이 아니다. 얘도 좌우상충이 아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데 사주를 풀다 보면 이런 사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충인가 안 충인가? 이것을 정확히 거기에서 기술을 해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것이 충이 아니냐? 이건 얘는 같은 글자라는 거죠. 이것을 동합이라고 합니다. 동합. 같은 글자끼리를 합하려고 한다. 끼리끼리 뭉치려고 한다. 이걸 동합이라고 합니다. 합에는, 지지의 합에는 네 가지가 있죠. 삼합이 있습니다. 삼합. 삼합이 있고 육합이 있습니다. 육합. 그 다음에 방합이 있습니다. 방합.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합이 있다. 동합. 여기서 말해 이것은 동합이다. 이걸 얘기해 줘요. 자기들끼리 합판이라고 인신충, 충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끼리끼리 지금 연애질을 하느라고 충하는 것을 잊어버리겠더니 이것은 충이 아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 풀때 이런 경우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데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예전 강의할 때 이거 참 많이 이야기를 한 건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충이 아니다. 왜 그러냐?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동합관계, 같은 글자끼리를 합판이라고
좌우상충을 해야 하는데 같은 글자가 있으니 끼리끼리 합판이라고 예를 충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얘들이 충을 하고 이것은 충이 아닌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사주에서 만약에 떨어져 있는 경우 이게 있고 예를 들면 자가 있다. 좌우상충하고 여기가 예를 들면 오가 있다 했을 때 여기에 다른 글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기도 분명히 오가 두 글자가 있고 자가 있는데 이건 좌우상충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나 이런 경우는 이 가운데 글자에 의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현상이 일어난 이 적용이 적용되지 않고 이것은 말 그대로 충의 형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글자에 의해서 얘가 이 안으로 이 밖으로 넘어가서 얘들과 함께 뭉쳐서 동학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 의해서 얘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얘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 이것은 두 자가 뭉쳐 있을 때 한해서 끼리끼리 뭉쳐 있을 때 한해서 이런 현상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가 있다 오가 있다 이렇게 뭉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연지든 월지가 뭉쳐 있든 아니면 일지와 시지가 뭉쳐 있든 이런 경우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주에서 이 충이라는 글자가 반드시 길충과 형충이 있다. 오히려 충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흉충은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있는 글자가 아주 좋지 않은 글자는 오히려 사주 원국에서 좋지 않는 작용을 하는 글자는 오히려 충돌해서 깨고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사주가 맑아지고 좋은 운세를 타서 길충으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주를 풀 때 분명하게 충이 있다면 이게 길충이냐 흉충이냐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사주의 원국에서 일어난 충이냐 원국에 있는 끼리충이냐 아니면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오는 충이냐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불충이 충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 아니면 일어난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얘는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 작용이 안 되는 거고 붙어 있으니까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아, 이 사주가 충이 있구나. 아, 이것은 충현상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거기에서 사주의 길흉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좌우상충이나 인신상충이나 충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오늘 이 강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게 이제 중요한 대운과 세운이 들어올 때 상황이 다르다. 대운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들어온 충하고 세운에서 들어온 충하고 사주 원국에 이렇게 있는 충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부분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이 있는 거에 대해서 옆에서 가까이 합을 해가고 동합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충은 충이 아니다. 이것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걸 알고 정확히 사주를 분해해야 그래야 길흉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다. 오늘은 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